뭐지? 뭐지 이건? 이거를 밥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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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구나. 이게 우리 약간 그 느낌이야. 와. 전복 짜라치를 못 본 적 있거든요. 어, 이거 고추 기름인가? 몰라, 고추 기름이지. 뭐 참기름 같은. 전복 아예. 아. 오프닝 때랑 볼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추 기름에 고추 가루. 예. 하고 마늘하고. 아. 통통하다. 그치, 이거지. 오빠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간장이 좀 이게 맞죠? 이거죠? 형, 이거예요. 이거야. 와우. 이거야. 아니, 이거는 선배님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 요리예요? 우리도 지방 가서 먹어보고는 네. 또 요대를 한번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지. 어느 지역? 이것도 호남 지역이에요. 야, 이거는. 와, 이것도 아니고. 신개발이야. 아, 어떤 이렇게 새우 통통한 그 식감과. 이건 혹시 방송용이라고 이렇게 뭐 맛있다고 해주는 거야? 안 그래, 안 그래요. 아니지, 아니지. 안 그래요. 와, 선배 진짜 이게 완전 대박이다. 아, 이건 여자들이 특히나 또 좋아할 만한. 이게 지금 몇 개째 먹는 거야, 이거 새우만. 밥 좀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아, 끝났네, 이거. 맛있다. 완전 반찬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 김치냉장고도 있죠? 그럼요. 아, 그렇죠. 이건가 봐요. 자, 아, 여기 와인 냉장고 옆에 김치냉장고가 있네. 아. 알아볼까요? 자! 네. 일단 와. 얘는 창란젓 깍두기. 창란젓 깍두기가 있어. 창란젓 깍두기는 뭐야? 또 이거 뭐야? 오징어? 와, 오징어 파김치. 파김치? 이런 게 돼요? 동치미. 추워지니까 이제 동치미 조금. 총각무? 총각무 넣지. 동치미 보통 총각무를 안 담그는데. 사과다. 사과의 그 달콤한 맛이 조금 나오는 제가 이거 아삭 한번 먹어봐. 뭘 먹어요? 이거 먹어. 오, 맛있겠다. 크기도 적당한데요, 이거? 달달하면서 맛있다. 아직 안 뱉나? 맛있어? 무에도 베이스 지금 국물이. 이 국물이 유산균이 유산균. 자연 유산균. 와. 아니, 근데 무에 이 국물 맛이 다 베이스지? 소면 풀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국에는 여기다가 찬밥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깨 몇 개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있어. 와. 시원하게. 다들 잘 먹으니까 나도 옆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네. 조화로운 게.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자. 와, 이게 뭐지? 어? 얘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는 건데. 배추만 그냥 먹어도 되고, 또 이거 찌개 삼아서 이렇게 끓여도 되고. 그냥 다 김치 그냥 먹고,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그냥 먹기도 하는데, 잠깐 배추 삼아. 아니, 안 비린다니까! 얘가 마다가 발달했잖아. 안 비린다니까! 마다해. 조금만 비려도 안 돼요. 진짜로 비린 거냐. 오늘 왜? 아니, 원래. 오늘 왜가 아니라. 하나도 안 비려. 원래. 하나도 안 비려. 서해가 다 있다 그러잖아. 아니야. 서해 바다 비리니? 야, 이거. 바다가 깨어나지? 와, 북한산 느낌이 나는데? 아, 형, 일단 먹어보고. 아니, 형, 정신이 정성 있으니까 먹어봐라. 왜? 아니야. 야, 맛있는 음식을. 형님, 안 해. 아, 이제 비린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와, 먹이려고. 아, 먹으려고 하는데, 형. 비린내 확 나는 거 알지? 수산시장 맛이네. 고양주 수산시장 맛이구만. 한대 때랑 다르다니까. 아이, 안 돼. 진짜 안 비리니까 얘기하는 거야. 냄새만 그래요. 냄새 약간. 봐봐. 배추 맛이야. 씹어봐. 되게 상큼한 배추 맛이야. 안 나지? 안 나지? 되게 시원한 배추 맛이잖아. 살짝 대향이 비린내 찾고 있어 지금. 그러네.
여자 카드로 했는데 먹어보니까 맞아요. 입에 입맛이 전혀 안 돼요.